안녕하세요. 135 기초영어 백신 두 번째 시간이고 동사 get를 세 번째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에서는 get someone to do를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get someone이 아니고 get something done을 공부하시겠습니다. 똑같이 생겼죠? Have you ever got your car stolen? 우리나라 중학교 영어책이나 기초 영어 문법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장 형태 중에 하나가 I had my car stolen. I got my car stolen. I had my hair cut. I got my hair cut.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걸 그냥 그대로 쓰기에는 좀 뭐해서 이렇게 경험했는지 안 했는지를 묻는 의문문으로 바꿔봤습니다. Have you ever got your car stolen? 자동차 도난당한 적 있으세요? 이런 문장이죠. 자, 여러분은 여기 have you ever got 대신에 got 이거 쓰면 안 되는 거야? 좋은 의문입니다. 둘 다 돼요. 두 개의 미묘한 차이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게 맞다. 어떤 사람은 이거 틀렸고 이게 맞다. 원어민 말이에요. 원어민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다 무시하시고 그냥 기분 따라 이 확고하게 모든 사람한테 공인된 문법 규칙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멋대로 씁니다. 그리고 여기 당연히 had를 써도 되고요. Have you ever had your car stolen? 또 이렇게 썼을 때는 어떤 느낌이고 이렇게 썼을 때는 어떤 느낌이다라고 얘기들을 할 텐데 누가? 원어민이. 그런데 지들끼리 얘기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기분 따라 골라 쓰세요. 자, 어쨌든 자동차 도난이라는 것은 사실은 별로 생기기 힘든 얘기고요. 2번이 훨씬 더 빈도가 높죠. Have you ever got your car, had your car lost?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까? 자동차를. 근데 그 잃어버리는 게 보통 이런 경우가 제일 많죠. Huge. 지난 시간에 배웠던 huge iPhone 할 때 그 huge, 거대한 parking lot. 이런 경험은 진짜 많으실 겁니다. 엄청나게 큰 주차장에서 자기 차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헤맨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문장이 되겠죠. 충분히 나올 법한 질문이고 물을 법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광고는 아니고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은 동영상이 있어요. 72초 TV라고 유튜브 채널에 72초 TV라고 검색해 보십시오. 너무너무 재미있습니다. 1군의 젊은이들이 그 72초에 압축되는 딱 72초로 끝나는 드라마라고 해야 될지 하여간 기가 막히게 드라마라고 해야겠네요. 72초 드라마를 연재했거든요. 제가 지금 뒷북인지 모르겠습니다. 딴 사람들은 다 이미 알고 즐기는데 저 혼자 얘기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는데 혹시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72초 TV를 봤는데 배꼽 빠지는 줄 알았고 정말 기가 막히게 재미있고 특히 그 완성도가 일반 CF나 혹은 일반 공중파 케이블 채널 방송국의 전문가들의 드라마를 우습게 만들 정도로 정말 완성도가 높고 기가 막힙니다. 개인 방송이 기존 공중파나 상업방송을 패러디하거나 따라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기존 상업 광고나 방송국의 작품들이 72초 TV를 패러디하는 경지에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 작가이자 개그맨인 병재군 있죠. 이병재인지 그 친구가 나오는 이 광고 있지 않습니까? 이 광고 시리즈도 사실은 이거를 패러디했다라는 게 확 느껴지더라고요. 72초 TV는 이런 것들인데 꼭 찾아서 영어 공부하다가 조금 지루하시고 피곤하시면 한번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정말 요즘 젊은이들의 감각 끝내줘요. 자, 이렇게 딴소리 그만하고 이제 이게 돈을 받고 유료로 결제하고 이런 강의가 아니니까 참 편하게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어서 참 좋네요. 자, 어쨌든 이번에는 자동차와 관련된 에피소드 묻는 거. Have you ever got your car? 뭘로 할까요? 제가 어릴 때는 돈도 없고 의식도 그래서 이거 진짜 많이 당했습니다. 요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유료 주차장에 돈 내고 딱 주차를 하는데 어릴 때는 이거 진짜 많이 당했거든요. Have you ever got your car towed? 견인 조치를 당해서 머리에 뚜껑 열린 적이 있습니까? 화난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이런 식으로
다 똑같이 뭘로 시작합니까? Have you ever got your car stolen? Have you ever got your car lost in a huge parking lot? Have you ever got your car towed?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 수 있고 이거 뒤에 이제 과거 분사만 바꾸면 참으로 여러 가지 문장이 슉슉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죠? 눈에 차가 파묻혀서 오도 가도 눈에 갇혀서 오도 가도 못한 적이 있습니까? 뭐 이런 식의 문장도 만들 수 있고 have something done, get something done을 이용해서 매우 매우 다양한 문장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사실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끝이라고 합니다.